근데 약간 생뚱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나한유 선생님은요. 정신병은 아니고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성인 ADHD라고 판단이 돼요. 이 ADHD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참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고 가만히 못 있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계속 꿈틀거리고 요게 어른이 되면요. 홍사다망하게 어디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다녀요. 스탄 같은 데도 좀 아니 그냥 한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의를 빡빡하게 잡는 거죠. 타이트하게. 회의도 오래 못 해요. 조금 하다가 또 요 회의로 옮겨가고 또 요 사람들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아이고. 저것도 찍었어? 나도 이거 카푸치노 응? 마실 걸 그랬다. 너 좀 마실래? 응. 좀 마실래? 그러면 하나 더 가져오라고 지금 했어. 아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 내가 그 자리로 마셨는데? 아니야, 내가 요 다른 데로. 아니야, 내가 이 자리로 마셨어. 아우, 아이고 떨어지시네. 아니, 나는 일부러 내가 마신 대로 마신 줄 알았지. 아, 몰라. 넘어가, 그냥. 아이고. 아. 그래서 내가, 난 정말 섬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섬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당신도 한번 가보면은, 오케이 할 거야, 아마. 아, 근데, 섬은 배 타야 되잖아. 어? 섬은 배 타야 되잖아. 아 네. 요즘은 헬기도 있어. 헬기도 있어. 하자 그만 그 얘기가 아닌데. 배 말고 강화도. 가까운 데로. 그럼 섬 기분이 안 나잖아. 아하. 나 배 타기가 싫어서.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한테 자연이 주는 것이 얼마나 힐링이 되고, 이런 거를 잘 느껴볼 수 있어. 자연 하면은 산이 좋아. 나무 있는 데가 좋아. 그래? 응. 지리산. 지리산. 지리산? 아니 마 너무 멀어. 안 가봤지? 한라산도 안 가봤지? 안 가봤지. 한라산 가자. 가까운데 가자니 더 멀리 가셨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게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예요. 이 뇌를 운동장 공간이라고 본다면요. 그 꽂힌 생각으로 운동장이 다 뒤덮여요. 섬에 한번 가고 싶은데 헬기도 있어. 지리산. 내가 당신 업고 올라갈게. 어떤 사람은 특히 애들 중에 먹을 거야. 떡꼬치 물건이 보여. 그러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떡꼬치가 먹고 싶어. 그때부터 떡꼬치를 입에 물 때까지 떡꼬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꼬치. 꽂혀 있는 거예요. 떡꼬치. 나 떡꼬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 떡꼬치. 떡꼬치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알았어. 그러면 이거 끝나고 뭐 이제 일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와서 사줄게. 나왔는데 떡꼬치 집에 문을 닫았어. 엄마 때문에 내가 떡꼬치를 못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요. 보자마자 떡꼬치. 어휴. 이게 이런 게 충동성에 들어가거든요. 꽂히는 거. 이 ADHD는 아이나 어른이나 조절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1부터 100까지 다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고 동기가 있는 건 좀 낫거든요. 그리고 지루한 걸 진짜 못 견뎌요. 늘 일상 반복되는 삶은 지루해. 또 지루하면 또 졸려. 그리고 재미가 없어. 안 하고 싶어져.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절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ADHD를 왜 강조했냐면요. 이게 배우자가 성인 ADHD일 때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데를 쳐다보면 나를 무시해? 또 아까 한 얘기를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 말을 경청하지 않나? 그치. 그리고 얘기할 때 자잖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잠이 올까? 그리고 이제 ADHD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거는 주제가 금방 다른 데로 튀거든요. 또 이게 또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서로 가족으로서 도울 수 있고 방향을 잘 찾아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이게 주의력의 문제라는 걸 좀 알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셨더라면 한결 좀 더 소통도 좀 더 원활하고 사업도 네, 조금 사업도 조금 더 네, 조금 더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요. 선생님께서 ADHD 말씀하실 때 네네. 좀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함께하면 네.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우리 나은일 고객님 같은 경우 어떨까요? 뭐 연세를 고려해서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제가 네 그게 뭐 나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셔서 쭉 말씀하신 거 보면 정말 이런 변화가 첫 번째 결혼에서 있으셨다면 두 분이 너무 행복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오늘 두 분 뵈니까 두 분의 세 번째 결혼 생활은 꽃길이 좀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저는 그 가능성을 오늘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놓고 다녔고 네. 그것 때문에 혼도 많이 나고 혼도 많이 났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니까 전 비 오는 날 그냥 비를 맞아요. 왜? 우산을 가져가면 100%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우산 맞지 뭐. 그리고 폭우가 떨어질 때는 우산을 사자. 그냥 저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그냥 생긴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소연 씨가 어떤 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냐면요. 행동 문제가 없는 주의력 저하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지는 거죠. ADHD?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ADHD 이렇게 생각하면 행동이 막 날뛴다고 생각하지만 행동 문제가 없는 주의 집중력만 떨어지는 사람의 유형도 있어요. 우리는 왠지 뭐 산만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산만하진 않잖아요. 너무 염전하죠.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이돌을 잘 기억하시잖아요. 거기에는 훨씬 더 에너지를 쏟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더 잘 집중되고 더 잘 주의가 기울어지고 더 기억을 전략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굉장히 관심 있거나 본인이 애를 써서 주의를 기울인 거는 기억을 하고 그러지 않은 거는 새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 진짜 이제까지 30년 동안 못 풀었던 숙제를 오늘 풀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